녀석 그냥 또 오줌을 쌌어. 아이고, 아이고, 네가 몇 살이야, 몇 살? 이거, 이거, 이놈아, 응? 아, 나는 오줌 싸놓고만 꾸면 꼭 오줌 싸. 아이고, 소금 받아, 소금 받아, 소금 받아. 어이야, 나, 이거, 이거. 어이야, 넌 새댁은 가져와서 씻어. 좀 쓰면 안 돼, 쓰면. 야, 재밌다. 또 쌌냐? 너 때문에 속 걱정은 없겠다. 응, 계속 싸라. 야, 너 이게 벌써 몇 번째니? 좀 그만 좀 싸라, 응? 야, 너는 막둥이도 한 사람 오줌을 네가 싸니? 창피한 줄 좀 알아라, 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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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 좋은 아침이죠? 네! 자, 그럼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날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날씨입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 학교 천정위를 지나게 되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창문 밖을 바라보게 되면 해가 반짝 나있지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조각구름, 귀를 가진 구름이 아니지요? 오늘 하루 종일 우산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두고 닮아서 그러는지.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왜 날 봐? 아니, 날 닮아서 그렇단 말이야? 누가 당신 닮았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찔리는 게 배. 이 사람이 이거 상사람 잡고 있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경 좀 써. 어, 갑자기 허해져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양반 좀 봐. 우리 애들은 걱정 없어. 당신이 걱정이지. 내가?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이시오? 남들처럼 뭐 돈을 잘 벌어. 아니면 다른 남편처럼 힘을 제대로 써. 힘? 아니, 나보다 힘 센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이 힘 세? 어? 볼래? 아이, 봐봐, 봐봐. 아이고, 나이 참. 아이고. 얘 또 힘쓰게 만드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놀래지 마. 해봐, 해봐. 아이고, 알았어, 해봐. 봐. 해봐, 해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어디? 얼마나 힘 쓰고. 아이고, 어디? 내가 필요 없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있나? 자,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그래요.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또 기둥인 어린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날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날 여러분들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요, 모형 빙의가 제일 갖고 싶어요. 엄마가요, 전자렉기 사주신댔어요. 저는요, 내일 엄마와 함께 어린이 대부분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어, 엄마가 자전거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께서는요, 인형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요, 서울 구경 가기로 했어요. 귀둥이는 왜 가만히 있니? 저는요, 엄마가 소 여물이나 주래요. 먹을래? 물었어. 귀동아! 귀동아, 귀동이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귀동이가 하도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 심심해? 엄마랑 뽁뽁. 아이고, 이수아! 막둥이 좀 봐라! 아이고. 저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수다! 아, 나도 안 돼! 나 오늘 약속 있단 말이야! 이수리 언니야, 언니가 좀 봐줘! 아이씨! 어떡하냐고요! 기동아! 동아, 엄마가 놀아줄게. 이거 책 읽어줄까? 자, 피터팬. 영국의 런던에 피터팬을 좋아하는 웬디와 존, 마이클이 살았습니다. 난 피터팬이고 형은 흑선장이야. 어서 덤벼봐. 존과 마이클은 두꺼운 종이칼을 들고 피터팬과 흑선... 이순아! 아, 또 왜? 이순아, 너를 위해서 내가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금촌 찍네 이순이 롱다리에 뻐드렁니 남들은 모두 비웃지만 나는 난 너를 좋아해 끝! 이순아, 나의 마음이야. 쉬었다
마을이 이 알 빡빡 마을이 나 네가 정말 애증스러워. 알았어 빡빡. 나는 그래도 네가 좋아. 모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아줌마 뭐해요? 뭐긴 뭐야 밥 메고 있지. 아줌마 어린이날이 되니까요 괜히 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는 거 있죠. 아이고 이 여파는 다 늙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어린이날이 생각나네. 어린이날 우리 아버지가 이 무등을 탁 태워가지고 동물원을 데리고 갔잖아. 코끼리한테 과자를 주니까 코끼리는 요렇게 먹대 요렇게. 아줌마 뻥치지 마세요. 아줌마네 아빠가 아줌마 무등을 태워줬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왜 안 믿어? 아줌마네 아빠가요 아줌마 무등 태워주려고 아줌마 다리를 팍 어깨에 댄 순간이요 목뼈가 피지직 나가가지고요 전치 6개월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어폰에 말하는 것 좀 보게 정말. 그리고 아줌마가 코끼리 비스켓을 줬다고요? 코끼리가 비스켓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아줌마가 거기 가가지고 뚱뚱한 뿔때기를 팍 찍히고요 아주 좀 쫄려 내가 좀 팍 닫았더니 코끼리가 놀래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가요 바나나를 이렇게 가가지고 먹고 있으면요 아줌마가 원숭이한테 또 가가지고요 뚱뚱한 뿔때기를 팍 찍히고요 나도 또 쫄려 팍 닫았더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까다가 아줌마를 쫙 찌르보고는 뭐라 그래요? 시시야 애들처럼 사람인지 코끼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어린이에겐 바나나를 줄 수가 없는 거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어폰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 어이 가 어이 가 어이 가 이어폰 아이 빨리 아이 빨리 아이 빨리 빨리 가. 무슨 원숭이가 그렇게 흉내를 내. 원숭이 이런 거지. 피터팬은 어린이 동산 찾아 떠나는 거야. 나여서 가자. 꼬꼬끼야! 어른들은 나빠. 우리 어린이를 보호할 줄 모르거든. 나 피터팬은 절대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막둥아, 걱정 마. 우리 피터팬의 어린이 동산에는 저런 차들이 없어. 우린 날아다니거든. 날아가자 어린이 동산을 찾아서. 나는요 피터팬 가자. 갑자기 어릴 때 생각난다. 참 좋았는데. 좋아? 좋긴 뭐가 좋아.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어른들이 무슨 어린이날을 챙겨주기나 했니? 요즘 애들은 정말 복 터진 거라니까. 애들한테 뭐 해줄 건데? 아, 그 63빌딩만 팔리면은 애들 배 터지게 먹여주는 건데 비싸서 안 팔리나? 야, 가격을 좀 낮춰볼까? 재화, 너 어릴 적에 울보였잖아. 너 왜 이렇게 울었었니? 뭐 왜 그러게. 맨날 나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아이스크림! 아, 형우 씨! 안녕, 난 피터팬이야, 귀여운 아가씨. 나의 웬디가 되어주지 않을래? 우리 함께 날아가는 거야. 쬐끄만 까불고 있어. 저런엔 웬디가 될 자격이 없어. 난 착하고 귀여운 웬디를 만날 거야. 가자. 막둥아, 저 오빠. 어른들은 다 똑같아. 서로 양보할 줄도 모르고. 아마 저 사람들은 갈고리 선장 후쿠와 보낸 부하들일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가자. 아이고,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이고. 일순아! 일순아! 왜요? 야, 기동이 그 막둥이 어디 갔냐? 못 봤는데요. 애들 보라고 그랬잖아! 애들 찾아와! 점심 먹게! 네. 아, 배고파. 막둥아, 너도 배고프지? 아니, 이놈들이? 아니, 쬐꺼운 놈들이 벌써부터 도둑질이야? 이놈 집이 어디야? 응? 아씨, 응? 잘못했어요. 제 어린 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차라리 절대 여세요. 제발 절대 여세요. 뭐야?
이 나쁜 자식! 그 자식 돈을 주자고 써봤다! 이 나쁜 자식! 이 자식! 머리에 피를 안 맞는 것들이 말이야! 어? 벌써부터 도둑질이라고 말이야! 어? 니가 나쁜 자식 같으냐고! 나쁜 자식! 머리에 피도 안 맞는 것들이 말이야! 벌써부터 도둑질이라고 말이야! 어? 박둥아, 앞으로 남의 물건에 손대면 절대로 안 돼! 알았지? 배고프다. 그치? 엉아가 고기 잡아줄게. 가자. 이제. 이제. 으쌰. 아이들은 방 안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피터팬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봐봐. 이렇게 후쿠 선장을 혼내주려면 힘이 필요해. 고기를 먹고 힘을 내자. 힘! 야! 어떻게 찾아봤냐? 아무 데도 없어. 아우, 이 밤에 어디 갔다니 정말. 아휴, 무슨 소리야? 애들이 없어지다니. 아, 지집 애들한테 애들 몇 개 놓고 그냥 밭에 나갔다 오니까 애들이 없어졌네요. 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진정 애들한테 신경 좀 쓰라니까. 그 엄마가 돼가지고 집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노느냐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하여튼 애들한테 무슨 일만 생겨봐. 이 양반 무슨 말을 그렇게 했냐, 정말 이 양반. 아,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저 빨리 좀 찾아보지 않고. 알았어. 빨리 와. 개울가 저수지도 다 갔다 와봐. 울지 마. 피터팬 오리지는 절대로 울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어른이야. 바빠서 우리하고 놀아줄 수 없어. 그만 좀 울어.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는 좋은 어른이야. 울지 마. 네가 오니까 아까도 울고 싶잖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막둥아, 이 피터팬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린이 동산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집에 먼저 가기로 하는 게 어떨까? 사실 난 어린이 동산에 꼭 가야 하지만 너 때문에 집에 가는 거다. 너 때문에 가는 거야. 내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알았지? 집에 가자. 언니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매랑 걱정하지 말아요. 애들이 알아서 오겠지.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애들한테 무슨 일만 생겨봐, 어? 당신은 애들한테 뭔 일 생겼으면 좋겠시오? 나도 내 새끼 귀한 줄 알아요. 나도 내 새끼들 남들처럼 좋은 옷에 좋은 반찬에 지들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고 싶어요. 에? 당신 애간장이 타면 나는 피가 말라요. 알았으니까 그만해. 나도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사람 엄마! 엄마! 아니 우리 애들 맞아? 엄마! 아이고 기둥아! 좋아. 걱정했는데. 막동아, 엄마 아빠 보고 싶었지? 그래. 기둥아, 이놈아 집단하니까 그래 살만 나든? 아니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그렇지. 그래 좋아. 내일은 저 어린이날이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아빠가. 아, 이 양반 돈이 멋있다고. 아, 그래도 내일 쓸 거야. 정말요? 좋아, 정말. 짠, 넌요 피터, 피터팬. 나의 친구 웬디를 소개하지. 짠.
나는요 피터팬의 여자친구 웬디. 남들은 나를 길쭉이라고도 부르지. 나는 후쿠선자. 애들을 싫어하지. 싫어 싫어. 애들을 괴롭히는 후쿠선자 널 용서하지 않겠다. 쬐끄만 녀석이. 자 덤벼라. 덤벼라. 어린이가 잠을 잔다. 내 무릎 앞에 편안히 누워서 낮잠을 달게 자고 있다.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중 고요한 것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요. 평화라는 평화 중에 그중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죄 많은 세상에 나서 죄를 모르고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하늘 뜻 그대로의 산 하느님이 아니고 또 무엇이랴. 아무 꾀도 갖지 않는다. 아무 획책도 모른다. 거기에 무슨 꾸밈이 있으랴. 이 넓은 세상에 오직 아이가 있을 뿐이다.